1-0 승리까지 거뒀었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 기분 좋게 리그를 마무리했었죠. 네, 좋은 기억을 살릴 필요가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. 지금은 유니폼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. 이 창원 같은 경우는 중앙에 많은 숫자를 두기보다는 지금처럼 측면에 많은 숫자를 둬서 측면으로 공을 넓게 벌리는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거든요. 오, 그리고 지금은 유니폼이 찢어졌습니다. 오, 방금 됐네요. 자, 이 장면이죠. 아, 네. 뜯겼거든요. 아, 오! 저 지금은 거의 뜯어냈습니다. 네, 근데 이정택 선수가 이 청주FC에서 저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네. 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면서